수원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남북교통로와 동서교통로가 교차하는 십자로에 작은 마을 판교가 있다. 길 곳곳 건물 하나하나에서 조금은 초라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풍경이 가득하다. 그러나 도시와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과 정서를 고집하는 마을, 판교 너더리 마을을 만나본다. 옛날엔 큰 그 저거 있잖아, 그도 큰 거 둘이 그 저 대목돌이 하는 거 치는 거, 이 큰 톱, 네, 큰 톱, 이런 네. 거죠. 이런 것도 네. 키고 그러는데, 그걸로 다 늘을 두껍게 켜서 네. 거기다가 늘 다리를 그렇게 잘 만들었대, 옛날부터. 네. 그래서 널다리, 널다리. 그래서 늘 다리, 그래, 너더리가 됐는데, 그래서 판교 옛날부터 그렇다. 언제 적부터 했는지 하여간 옛날부터 그랬대, 거기. 번화한 교통의 중심지이자 화려한 도심을 떠올리는 인터체인지 주변에서 잠시 고개를 돌리면 길가로 소박하면서도 조용한 시골 풍경을 간직한 너더리 마을이 시작된다. 차도도 인도도 구분이 없는 길. 도시의 번잡한 차량도 없는 길. 한적한만을 건네주는 이 길 주변에 조만간 아파트와 공원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너더리 마을은 초라한 모습을 벗고 푸르고 상쾌한 도시로의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현재 세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판교는 1970년대 인위적인 개발이 있은 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게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던 만큼 주민들의 마을 개조는 쉽지 않았고 시골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만큼 낙후되고 초라한 마을 분위기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적인 시골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마을 곳곳의 분위기는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을 연상케 한다. 분당과 용인이 빠르게 도시와 개발 대열로 합류하는 와중에도 판교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역사를 지켜오고 문화를 키워왔다. 자기만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판교의 독특함은 1920년대 설립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낙생초등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판교 마을의 교육을 담당했던 낙생초등학교는 80년이 넘는 장대한 세월 속에 숱한 학생들이 배출됐고 지역사회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판교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분당으로의 교육문화가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다. 세월이 변하고 학교의 규모도 작아졌지만 낙생초등학교에는 80년 전통의 결이 살아있고 또 이곳 판교 사람들의 추억이 숨쉬고 있다. 밥가스는 바르고 물파스는 마셨시오. 그러니 깨끗하게 나시오. 낙생초등학교는 남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의례 학교라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낙생초등학교의 모든 행사는 학생들과 마을 사람이 같이 어울린다. 학교는 마을과 함께 발전해온 것이다. 그렇게 너더리 마을은 공동체적 마을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해왔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가졌던 마을을 상징하듯 마을 한가운데에는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푸르고 무성하게 버티고 있다. 주변의 마을이 변해도 판교는 그들만의 빛깔을 지켜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판교 회화나무 제사. 회화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으로 그 옛날 장터가 설 때면 장꾼들의 휴식처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던 마을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고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그들만의 소박한 제사를 지내곤 한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마을의 전통은 오롯이 숨쉬고 있었다. 매년 2월 15일이 되면 마을은 전통 민속 놀이인 너더리 쌍용 거줄 다리기 축제를 벌인다. 조선시대 가뭄이 들지 않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놀이는 이곳에서 다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 너더리 사람들은 그들만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낸다. 판교는 연안 이씨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연안 이씨는 지금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가문의 전통과 맥을 이어오고 있다. 600년의 전통을 흘러온 연안 이씨 고유제는 조선조 전통사대부가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며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후손들의 노력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동안 굴하지 않고 전통 문화를 만들어온 판교의 길. 판교의 개발구역 지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잔해와 폐허에 위해 새로운 판교가 자리 잡을 것이다. 어쩌면 판교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다. 21세기형 도시의 신모델이 되는 것. 초라하고 쇠락한 길 위에 쾌적한 주거 공간과 정돈된 거리, 푸른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이제 첨단의 문화가 숨쉬는 풍요로운 삶의 공간이 펼쳐질 것이다. 너더리 마을에는 그만의 풍경이 있다. 한적은 시골길과 초라한 농가들, 그리고 그곳에서 털을 잡고 뿌리 내렸던 사람들. 모두가 변해가도 오롯이 그들만의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판교 너더리 마을. 비록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의 모습이 사라진다 해도 판교는 여전히 우리 곁에 빛가리는 마을로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